오늘 임직하시는 분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권기 집사님은 1963년에 출생하시고 19세에 서울 용산 그리스도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990년에 29년 전이네요.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독실한 신앙인이셨던 홀로머니를 공경하여 모시고 꾸준히 교회를 섬겨 오신 분입니다. 1991년에 결혼하여 슬하의 우리 예쁜 따님 또 우리 멋있는 아드님 일녀일남을 두고 계시고 지금까지 숱한 고생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 오신 분입니다. 제가 증인인데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열심은 변함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공적 행사, 교회의 공적 행사들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의 연약한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범을 자녀들도 고스란히 물려받아 사실 살아오는 날들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모습,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크게 낙심하지 않던 그 모습은 저에게도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2주 동안 직분자 교육을 했는데 그때 자기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 상처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눈에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권기 집사님이 그 착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의 직분에 합당한 봉사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안수하여 임직하게 되었으니 오늘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김권기 집사님의 신앙과 열심에 박수를 주시고 계속해서 성실한 교회 일꾼으로 아름다운 봉사를 감당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하게 될 우리 김권기 집사님 위해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예, 제가 묻는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서열이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하는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네, 순종하겠습니다.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네, 승낙합니다. 본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그 사진은 용감하게 찍으세요. 여기 오셔서. 예, 네. 잠깐 서 계시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서약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온누리 장로교회 여러분은 김권기 씨를 임직하고 죄송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온누리 장로교회 여러분은 김권기 씨를 집사로 임직하고 이 모든 것이 주의 뜻과 섭리로 된 줄 알아 성경이 교회의 헌법이 가르치는 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그의 성실한 수고와 지도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안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복된 직분을 주시고 김권기 집사를 안수하여 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안수하며 임직하오니 주께서 집사로 세우신 종을 복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직분이 대접받고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을 책임지고 선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고난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상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집사님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받들어 섬기며 종처럼 봉사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이나 교만을 멀리하고 언제나 겸손으로 옷 입게 하시며 교회의 한 몸됨을 위해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김권기 집사 이제 임직하여 교회의 여러 모임에 참여하여 회의할 때는 사랑을 잃어버린 채 법조문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권위나 자존심 또는 그 자리나 권리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사랑 가운데 행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성내지 않게 하시고 교우들과 불화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생활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온누리 장로교회가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교회를 복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임직하여 안수하여 임직하는 주의 종을 복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시작하시죠. 한번 허기 한번 할까요? 이럴 땐 박수가 나와야 돼.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온누리 장로교회 목사와 당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권기 씨가 온누리 장로교회의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 오늘 제가 뭐 이제 겉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성경적으로 뭐 목사님 항상 많이 하시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집사님한테 직분에 대한 이렇게 자부심을 좀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계급장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소중함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탁 싶은 것은 뭐 오늘 다 목사님 다 나왔는데 첫째는 약한 사람 많이 챙겨주세요. 교회에서만 항상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구석해 보면 휩싸이지 못하고 병들고 참 무식하고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항상 찾아가 주세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집으로 찾아가시고 사업장에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걸 부탁하고 둘째는 교회에 참 내가 당회원이라고 했는데 당회에 그 방향에 항상 협조해 주세요. 그게 부탁하고 싶어요. 당회가 물론 뭐 목사나 장로가 그 당회가 사리사욕으로 간다면 그건 당연히 맞지만은 이 당회가 목사님이 말씀 앞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할 때는 거기에 그냥 100% 따라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당회가 가진 마음과 교인들이 보는 마음은 또 달라요. 그 속에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 그 자식들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당회는 목사는 교회 전체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 보는 게.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목사님 생활에 신경 써주세요. 이제 교인들한테 부탁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앞에서 이르는 사랑 가지고 뭐랄까 너무 100점을 원치 마세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 사랑하고 정말로 교인을 위해서 애쓰는 것 같으면 밀어주세요. You can all turn on Google Translate. It is a deep honor for me to be here, and not as much as just for you, but the work you have to do now, being a deacon of the church, and it amazes me that the cultures that we do not share are sometimes different, and yet the culture we do share, we open the Bible, we have elders and deacons and shepherds, and we share that. And that is an amazing thing to me. It is a great honor to be a servant of the church. And I think that sometimes we need to understand very clearly what that means, to serve your congregation in the acts of mercy. For if there's a language that can be understood, it is serving and mercy. But the gospel is preeminent. Some might think that's the work of the shepherds, that's the work of the elders. Take a look at Acts chapter 6. Acts chapter 6, and after the apostles decide that it is good to choose deacons, and they pick a bunch of Greek guys and they show them on to the elders there, to the apostles. And they pick out Stephen, who was the first martyr, was a deacon. Not saying that's going to be you, but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and Philip, and Prochorus, and Nicanor, and Timon, and Parmenas, and Nicholas, a proselyte of Antioch. These they set before the apostles, and they prayed, and they laid their hands on them. Just like here. And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multiplied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Christ has come, Christ dies, Christ is risen, and there's still priests making sacrifices. And they will not obey the gospel until they see the deacons come forward and the deacons doing acts of mercy in the church. And the priests then begin to say, this Jesus who has made a sacrifice is changing people. And they're doing acts of mercy. And they're seeing to it that the church obeys the word of God by being merciful. And so they then obey the gospel. The work of deacon is so important to show the work of mercy in and among the church and to those who are seeking mercy, that it is the power of the gospel to watch mercy being done and then to see that Christ is alive. Some would say serve hard. Some would say work hard. Some would say be a deacon that serves humbly. Do all of those things. But seek the heart of Jesus, for then you will know the mercy in which you serve, and thereby aiding the gospel with life. 안수 집사 임직 김권기 성삼위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세우셨으니 항상 교회를 위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019년 7월 7일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온누리 장로교회. 앞으로 보시고요. 예.
우리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디에서 준비하셨는지 말씀도 해주시고. 예. 아, 예. 여전도에서 꽃다발과 예,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우리 예, 친분이 있는 손인자 집사님께서 예, 소망교회에서 원정으로 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따님인 혜민 양,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네, 따로 개별적으로 준비한 선물입니다.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순종하시라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귀한 직분자로 저를 택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보시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를 피택하여 저를 선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삶,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요. 정말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내 자신이 낮아지고 여러 성도님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돌보며 그렇게 제가 섬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의 그 옛날 모습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구원을 받으면 새롭게 거듭나듯이 이제 새로운 직분자로 제가 받았으니 그 직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합당한 저의 삶을 몸으로 보면서 보여 여러분한테 정말 이 온누리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가는데 제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